이 생강 요거 대가 이거 대 있잖아요. 여기 이 대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건조해서 말려가지고 차 끓여 먹는데 그렇게 향기가 좋대 이게. 뭘? 대를? 우리 안 해 먹어봤지. 처음 들어봤는데.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꼭 해 먹어보자. 어떻게 하라고? 이파리가 너무 싱싱하잖아 이거 봐. 그러니까 이파리 대. 여기 흙이 있으니까 깨끗이 씻어가지고 얘를 말려. 전체다? 말린 다음에 뚝뚝뚝뚝 잘라가지고 이제 차 끓이는 데다가 몇 입 넣고 물을 팔팔 끓여 먹으면 그 생강 향기가. 그러니까 이파리를 먹어? 줄기를 먹어? 이파리 줄기 다. 아. 이파리 줄기 다. 그리고 또 요게 뭐에 좋으냐. 향기. 또 좋은 게 또 있어. 뭐? 뭐냐면 동치미 담을 때. 동치미 담을 때 요거를 살짝 말려뒀다가 그냥 놔두면 상하잖아.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말렸다가 동치미 담을 때 얘를 이렇게 한 주먹을 뭐 조금 담으시는 분은 조금만 하면 되지만 이렇게 한 주먹을 말렸다 치면은 이렇게 구불려 가지고 항아리 위에다가 동치미로 뚱 눌러 넣는 거야. 어이? 그러면 그 동치미 국물의 생강 향이 배어가지고 생강 알을 넣는 것보다 여기에서 나오는 향이 근원한 그 향이 너무 좋아. 그리고 또 한 가지. 되게 신기하다. 또 한 가지. 고추 절임할 때 고추 절임해놓으면 위에 등등 뜨잖아. 그러면 요 생강 말린 요 잎으로 가지고 꾹 눌러놓으면 고추도 뜨지 않지만 고추의 생강 향이 배어가지고 진짜 맛있어. 그래서 생강은 정말 버릴 게 없어. 우와. 너무 좋지.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올해 저는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노래지진 않았잖아. 요거 그냥 뚝 잘라버리고 여기 이렇게 한꺼풀 벗겨. 이렇게 벗겨가지고 맑은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반 그늘 정도에다 이렇게 펴 넣으면 금방 말라. 그래가지고 보관해놨다가 여러 가지로 써먹는 거야. 그거 또 있어. 뭐 있어 이게? 육수 낼 때. 육수 낼 때 생강을 넣는 것보다 이거를 말린 거 서너 잎을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그냥 통째로 이렇게 육수물에 넣어가지고 팔팔 끓여서 건져버리는 거야. 그러면 그 은은한 육수 국물 맛이 기가 막혀. 족발 삶을 때 괜찮겠다. 삼겹살 수육할 때? 수육할 때. 그러니까는 얘가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거야. 버릴 거 하나도 없어. 수육하는 걸 한번 올려야겠네. 수육할 때 우리 김장할 때 김장하고 수육 끓이잖아. 그럴 때 우리 이거 넣어서 꼭 한번 해서 먹자. 오우 이거 너무 좋아. 바쁘자. 오늘 10월 19일인데 여기는 추운 지방이잖아요. 강화도가 조금 다른 데보다 춥거든요. 근데 어저께지만 오늘 아침에 아주 된소리가 왔어요. 근데 이게 서리가 오기 전에 생강을 캐야 되는데 저희는 뭘 하다 늦었는지 아무튼 서리를 마쳤어요. 근데 이게 예보상 내일도 온다 그러고 모레도 온다 그러고 이게 돼 있어 갖고 오늘은 생강을 좀 캐보려고요. 사실 생강 종자를 캐려면 서리 마치기 전에 바로 저기 캐서야 되는데 저희는 그 때를 놓쳐버렸어요. 갖고 이제 종자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먹을 거 이제 서리 더 이상 안 마치기 위해서 생강 향기. 생강 향기? 너무 좋아. 근데 저희가 이 생강이 여기가 저기서부터 한이랑이잖아요. 지난 봄에 4월 말경에 종자를 사왔는데 1kg 500g에 2만 원을 주고 사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조각조각 내가지고 심은 것이 한이랑 가까이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수확량이 지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근데 생강을 심어놓고 중간중간에 북 한 번 줬나 우리? 북 한 번 주고 내가 줬지. 뭐 특별한 걸음은 안 한 것 같아. 근데도 생강이 이렇게 잘 자랐어. 그리고 생강은 약이 필요 없어. 무농약이야 완전히. 생강 이파리가 노릿노릿하게 변해가고 있을 때 절기상으로는 뭐
상강 이짝 저짝에 캐면 된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로 날을 잡았어요. 오늘 아침에 된서리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 있어도 생각은 해야 돼. 근데 땅이 왜 이렇게 축축하지? 그게 비도 안 왔는데? 이 생강은 특이하게도 이거 봐봐. 너무 예쁘다. 그지? 근데 요게 요거 있지? 요 밑에 있는 거. 요거는 꽃이 필 거였거든, 사실. 아, 근데 그 인터넷 보니까 그 꽃 피는 거는 남쪽. 아, 따뜻한 지방에? 그럼 얘는, 지방. 얘는 이제 꽃대는 올라왔는데 이게 좀 추워지니까 피지는 못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. 우린 강하더라. 너무 그 추워서 그래. 생강꽃을 한 번도 못 보네. 거의 희박하지. 그지? 어우, 생강 잘 들었다. 이 빨간, 이게 색깔 좀 봐봐. 그리고 생강은 캐면은 이렇게 뿌리는 바로 이렇게 떼어주는 게 좋아. 그리고 아, 종자씨. 그리고 이거 종자. 봐봐, 이거 색깔 종자. 다르지 이거. 이게 종강이야. 이게 종강이 뭐냐면 올 봄에 심은 종자씨. 씨종강이거든 이게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마늘이나 감자를 이거 종자를 심으면 다 녹아서 썩어서 없어지고 새것만 생기는데 이 생강만큼은 꼭 얘가 남아 있어. 썩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. 울금도 그러더라. 울금. 갖고 얘는. 다시 먹어도 되는 거야. 다시 먹어도 돼, 얘는. 그대로 나왔어. 그지? 이거 봐. 그 내년에 다시 심어, 그거? 아니, 얘는 안 심어. 아니, 얘는 이제, 얘는 이제 자라기가 좀 저기, 희박하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얘는 안 심고 먹어.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야. 이거는 보면은, 진짜 1kg는 될 것 같다. 뿌리가 되게 신기하다. 그지? 뿌리는 이렇게 캐는 즉시 따주래. 왜지? 이렇게 따뜻한 데 있으면 다시 얘가 자라기 시작해갖고 안 좋은가 봐. 요 종강 붙어 있는 거 봐. 이거를 우리 이렇게 크게 해서 심었잖아. 요렇게 크게, 이렇게 넉넉하게 크게 해서 심으면 요렇게 분열이 많이 돼가지고 이게 가지수가 원래 전문가들은 이 가지수가 25개에서 30개가 넘는다 그래. 신선해. 그치? 이 빨간 피 도는 거하고 이렇게 노란 걸 보면 너무 신선해. 근데 우리가 이 많은 생강을 다 뭘 해 먹을까? 이 생강은요, 추위에 아주 약하거든요. 갖고 더 춥기 전에 설이 한 번이라도 더 맞기 전에 얼른 캐가지고 거실에 따뜻한 데 들여놓고 따뜻한 데 들여놓고 한 2-3일 말린 다음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얼른 이제 까갖고 손질을 해가지고 생강청도 만들고 또 생강 절임도 만들고, 그리고 생강 편도 만들고. 향기 좋아. 근데 이 생강은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왔지만 또 연작을 하면 안 된다네요. 참새는 연작을 안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쪽 한쪽으로 옮겨가지고 안 심었던 자리에다가 심어줄 거예요.